이거 엄청 달아요. 드시는 식혜보다 한 두 배 이상 달 거예요. 온도가 생각보다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온도계를 좀 꽂아주세요. 각조가 좀 넓게 하실게요. 이 맹물을 저기다 끓이고요. 쟤를 브루스타로 갖고 오시는 게 앞으로 이후 과정까지 훨씬 좋으실 거예요. 홀수조만 옮길까요? 뭐 그거는 선생님들 상의하셔서 진행해 주세요. 아 그래요? 좀 난 좁아서 답답하다 하시는 분은 일로 나와서 하시면 돼요. 오늘 고비 중 좀 일단 좀 볼게요. 그렇게 높진 않아서 이 물이 가열하는 속도가 저보다 좀 더 빨라야 돼요. 저희가 원래 이것도 동시에 올리고 당화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얘를 물을 좀 더 센 불을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옮겨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뒤에 워트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바꾸셔야 돼요. 안 바꾸고 싶으시겠지만 안 됩니다. 자,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자, 올릴게요. 하나, 둘, 셋. 밀어줘. 아, 자. 아, 저 내가 할게요. 얘 옮겨주세요. 얘 돌려주세요. 자, 요거 76도 맞춰주세요, 76도. 76도가 되면 뚜껑을 덮겠습니다. 그리고 조별로 이제 워트를 받아야 되니까요. 발효조에다 워트 받을 거예요. 발효조가 새는지 안 새는지 물로 체크 한 번만 해주세요. 온도 체크하시면서 여기 좀 봐주세요. 자, 이렇게 호수를 바깥으로 빼신 다음에요. 우리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지금 저기 칠판 보세요. 칠판 당화 밑에 뭐라고 써 있나요? 라우터링 거르기라고 써져 있죠. 그걸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껍질 씹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받아서 다시 부을 거예요. 맑아질 때까지. 보리 껍질이 필터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처음에 받으면 완전히 막 알곡부터 시작해서 뭐 둥둥 뜨고 난리가 나요. 그냥 최고조로 열어서 받으시면 돼요. 잠그고 바닥에 끈적한 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호수 이렇게 올려서 잡아주시고. 자, 보세요. 이게 맥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드시겠어요? 못 드시겠죠? 요거를 위에 이 테두리 부분에다가 조심스럽게 부어주시면 돼요. 지금 곡물 껍질로 필터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레인 베드라 그래요. 직역하면 곡물 침대인데 뭐 침대는 아니겠죠? 곡물층을 필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곡물층이 더 조밀하게 쌓이겠죠. 그럼 곡물 껍질이 껍질을 걸러주는 원리로 거르게 됩니다. 아직 되게 많아요. 요거를 횟수는 사실 정해진 건 없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한다고 무슨 맑아지지도 않아요. 눈에 띄는 건데기들이 없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마다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비커가 혹시 하나 더 있는 조들은 이걸 굳이 안 잠궈도 되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하시면 돼요. 5조 어디 계시죠? 네, 5조 해주시면 돼요. 네? 80도 되면 불 끄고 뚜껑 닫아주세요. 맹물 80도. 안 해도 돼요. 지금 소독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따 끓일 거잖아요. 메쉬 온도는 76도. 네, 5분 정도만 두시면 돼요. 맞아요. 감주랑 똑같아요. 여기서 멈추면 감주. 홈 넣고 끓이면 맥주. 오전은 이제 그만하고 받을게요. 여기까지만 받고. 자, 이제 맑아졌다고 생각이 되면 워트를 본격적으로 받을 건데, 예, 요쪽에 보면 이제 여기 존은 뭐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건더기 없이 꽤 맑아졌어요. 그래서 받을 거예요, 발효조에다가. 여기 눈금을 보기 편하게 내 쪽으로 돌린 다음에 그냥 세게 열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으면 안 되니까 살짝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실가닥처럼 나와요. 거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때는 기울여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거 하나랑 누룩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까지 여섯 개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거의 안 나온다 싶으면 얘를 기울이면 또 한참 나와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여기 안에 있는 걸 끝까지 받으셔야 돼요. 이거 막 이렇게 누르시고 하면 안 됩니다. 짜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발효주에 몇 리터가 담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잘 재셔야 돼요. 알곡 같은 것만 없으면 됩니다. 여기 보실래요? 맑아요. 안 맑죠? 단내가 나니까 좀 꼬여요, 원래. 거의 안 나오죠. 이제 기울이시면 돼요. 깊이 됐습니다. 내려놔 보세요. 아이고. 내려놔 보실래요? 손 놔 보세요. 안 넘어지죠? 손 놔 보세요. 완전히.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워트가 지금 받아내고 있는 게 첫 번째 워트인데 얼마나 나오냐면 우리가 당화형물의 한 60%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 40%는 보리 껍질이 머금어서 안 나와요. 요 첫 번째 워트가 몇 리터 나왔는지 꼭 정확하게 재셔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다시 할게요. 제가 끓기 시작할 때부터 60분을 끓이는 건데 그 시간 타이밍은, 자, 제가 아까 조장분들 또는 조장 없으면 이제 한 조에서 한 분씩 나와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미 보일링 올라간 조 말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정신이 없잖아요. 막 좁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워트를 발효통에 받았어요. 그죠? 몇 리터가 나왔는지는 조마다 다를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 기울여서 끝까지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예를 12리터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보일링 시작해야 되는 스타트가 몇 리터죠? 26리터죠. 왜냐면 1시간 동안 6리터 날아갈 거니까 우리는 오늘 20리터를 만들고 싶으니까, 그죠? 그러면 26리터의 물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나온 워트의 양을 빼주시면 돼요. 12리터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80도씨로 가열한 뜨거운 맹물 14리터를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섞어주고 잘 섞어주고 10분간 우려내고, 그러면 섞었으니까 다시 탁해졌겠죠? 다시 걸러내기 반복해서 그 다음에 맑아지면 발효조에 합쳐주시면 돼요. 근데 발효조 21리터까지밖에 없잖아요. 21리터까지 받으신 다음에는 발효조 잠깐 치워놓고 비커로 2리터, 2리터, 1리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5리터를 비커로 재서 넣어주시면 돼요. 26리터가 되면 저기 4, 5조처럼 보일링을 올리시면 되고 그 이후에 홉스케줄은 끓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60분간 끓일 거예요. 넣는 투입 타이밍은 교재에 적혀 있어요. 제가 홉 이따 나눠드릴 겁니다. 그리고 더블 IPA조 어디 계세요? 2조랑 5조죠. 5조는 지금 보일링 올렸죠. 콘슈가를 넣으셔야 되는데요. 네네. 자, 워트 끓일 때는 뚜껑 열고 끓입니다. 두 번째 워트 받는 조는 그게 마찬가지로 시간이 꽤 걸려요. 앉아서 쉬시면 돼요. 지금 4, 5조 같은 경우에는 워트 뽑아낸 거 안 드셔보셨죠?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조금씩 담아드릴게요. 까만 게 어디 조예요? 다 조예요. 얘는 다른 조랑 다르게 까만 몰트가 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약간 탄식해 맛이 나요. 국수를 팔러 온 게 아니고 수업을 들어야지 지금. 어떻게 해?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제가 잠깐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그 곡물 당화 매싱하는 방법 중에서 그 한 온도로 쭉 한 시간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 시간 배분을 좀 달리해서, 그러니까 온도를 좀 달리해서 다단계 여러 가지 온도 구간을 쓰는 당화 방법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한 단계로 쭉 두는 건 싱글 인퓨전이라고도 하고 그냥 싱글 스텝 매싱이라고도 불러요. 한 시간 동안 온도 구간을 여러 번 바꿔주는 당화를 싱글 스텝의 반대말인 스텝 바이 스텝 매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오늘 우리가 한 게 싱글 스텝이에요. 65도 1시간 두는 거죠? 1시간. 요건 주로 이제 영국이랑 미국에서 좀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다단계 온도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을 똑같이 쓰긴 쓰는데 63도에서 20분 동안 뒀다가 불 떼가지고 65도까지 올려가지고 또 20분 두고 또 불 올려가지고 70도까지 올린 다음에 20분 두고 이런 식으로 1시간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사실 거의 이 방법으로 만들어요. 거의 이 방법으로 만듭니다. 디콕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다단계 온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온도를 중간에 온도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올리냐면요. 직접 불을 가하는 게 아니라 저기 우리 아까 당화했던 메쉬 있죠. 메쉬를 한 바가지를 푹 퍼요. 그 다음에 옆에 조그만 냄비에 팔팔팔 끓입니다. 그 다음에 끓어오르면 걔를 원래 것에 합쳐요. 그러면 100도씨 가까운 게 들어오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온도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성분이 작은 냄비에서 쫄아들고 하면서 몰트 맛이 깊어지고요. 그 다음에 카라멜 맛도 좀 생기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디콕션 같은 경우는 독일하고 체코에서 라거 만들 때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물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반장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아마 다 듣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물 비율, 국물이랑 물 비율은 보통 국물의 키로수 곱하기 3배 정도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비율이에요. 어느 맥주에나 무난한 비율이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국물을 총 6kg를 쓴다. 그럼 6kg 곱하기 6, 3, 18이죠. 18리터의 물로 당화를 하시는 거예요. 곱하기 3이 가장 보편적인 비율이고요. 예, 2배에서 5배까지 쓰실 수 있어요. 좀 그 맥주가 깔끔하고 라거 쪽으로 갈수록 초기 물량을 많이 잡아요. 한 5배 정도. 그 다음에 굉장히 맥주가 무겁고 진하고 풀바디인 맥주일수록 초기 물량을 조금 덜 잡아요. 3배보다는. 근데 거의 우리가 지금 만드는 맥주들은 거의 다 3배로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당화조의 온도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1번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죠. 직접 가열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온도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황, 불 뗄 수 없는 상황일 때 뜨거운 물을 추가해가면서 온도 올리는 방식이에요. 65도에서 당화를 하다가 내가 68도로 온도를 올리고 싶으면 100도씨 팔팔 끓는 물을 구해와서 68도가 될 때까지 붓는 거죠. 이거 미국 애들이 많이 써요. 미국 사람들 차고에서 별의별 취미 활동을 다 하는데 맥주 만드는 사람들 차고에서 많이 만들거든요. 이 친구들이 아이스박스를 개조해서 많이 씁니다. 당한 뒤에 사진들이 나와요. 네, 이거 3번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라우터링을 아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곧 라우터링을 한 번 더 두 번째 라우터링 하셔야 되는 조 있죠? 4조, 5조 제외하고는 다 하셔야 되죠? 4조, 5조만 지금 보일링 올라갔으니까요. 나머지 조는 지금 맹물 부어서 섞은 상태 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맑아질 때까지 걸러주시고 맑은 상태에서 발효조에 합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곡물층이 필터 역할을 하도록 하는 원리고요.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그레인 베드라고 불러요. 라우터링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라우터링, 메가즙을 처음에 분리를 하고요. 리서큘레이션, 리 앞에 리가 붙으면 뭔가 반복한다는 행위잖아요. 다시 붓는 행위를 리서큘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다시 부으셨죠. 받고 붓고, 받고 붓고. 이게 리서큘레이션이에요. 그것까지 끝났을 때 지금 방금 전에 하신 거, 맹물 부으신 거, 그게 스파징이에요. 라우터링 도구는 통이 대략 여러 가지 그 거름망 구조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게 바주카 스크린, 일자형 망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게 바주카처럼 생겼다고 해서 바주카 스크린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선호하고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필터 형태.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폴스 바텀이라고 그래요. 폴스는 뭔가 가짜, 거짓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짜 바닥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생겼냐면 폴스 바텀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렇게 피스로 박혀 있고요. 공중에 떠 있어요. 그리고 워트를 받아내는 드레인은 요 필터 밑에 있기 때문에 껍질은 여기 위 상단에 쌓이고 여기 아랫부분으로 맑은 맥즙이 나오게 됩니다. 10분 되셨죠? 10분 되셨죠? 그러면 라우터링 하시면서 들으세요. 다 가실 필요가 있나요, 근데? 다 가실 필요가 있나요? 제가 좀 크게 그 안에까지 들리게 조금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참고로 제가 제일 힘든 날이에요. 좀 크게 말씀드릴게요. 폴스 바텀이라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채반을 엎어놓은 형태인데 다 기능은 똑같은데 형태가 다른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루떡 찌는 것처럼 생겼죠? 이렇게 그걸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고요.
이런 구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응용의 형태인데 아이스박스 요거 개조해서 많이 써요. 그때 이런 체방 같은 형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바주카는 바주카인데 좀 연성이 있어요. 잘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좀 딱딱하잖아요. 젖다 보면 턱턱 부딪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부딪히더라도 이렇게 젖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조를 많이 해서 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구조도 있습니다. 이런 거 달아놓고 파이프, 그 PVC 파이프 달아놓고 그 납땜할 때 쓰는 인두 같은 걸로 구멍 퐁퐁퐁 뚫어서 개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라우터링 리서큘레이션은 타카노트를 받아서 맑아질 때까지 부어서 이 오른쪽처럼 깨끗한 워트를 받아내는 걸 얘기하고요. 받아서 붓고 스파징인데 스파징은 이런 거 도구 손재주 있는 분들은 만드셔도 돼요. 그 구멍 뚫는 각도를 잘 설계를 하면 예, 물이 분사되면 더 자동적으로 프로펠러가 돌듯이 나오게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렵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부으시면 돼요. 이렇게 부으셨죠 다. 남은 거 물을 공급해서 국물 껍질에 있는 거 최대한 씻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트는 최종적으로 두 번을 만들게 되죠. 첫 번째 워트, 당화 끝난 거 그대로 받은 워트, 이걸 뭐 퍼스트 워트라고도 부르고 뭐 퍼스트 러닝이라고도 불러요. 어쨌든 첫 번째 맥즙이 훨씬 달고요. 그 다음에 다 받은 다음에 국물 찌꺼기에 맹물 부어서 받아내린 워트를 세컨 워트 또는 세컨 러닝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당연히 첫 번째보다 덜 달겠죠. 근데도 꽤 먹을만하게 달아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당연히 뭐 거의 맹물 맛이 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지난 2주간 했던 것이랑 똑같아. 레시피대로 맞춰서 홉을 계량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홉 넣는, 그 홉 언제 넣나요? 물어보신 분이 있으셔서 다시 설명드리면 홉은, 우리 보일링은 60분을 할 거고요. 그 60분이 시작되는 시점은 맥즙이 끓기 시작할 때부터. 근데 끓기 시작하고 좀 거품 걷어내고 이런 거 하잖아요. 다 걷어내고 첫 번째 홉을 넣는 시점부터 60분으로 간주하시면 돼요. 그 저희 각 조마다 레시피가 다 다른데 그 레시피에 보면 60분 홉, 홉 이름 100g 돼 있으면 끓자마자 넣는 홉이 60분 홉이죠. 60분 동안 냄비에서 끓여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 아마 대부분 그 다음 스케줄이 15분 홉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거의 모든 조가. 그러면 그거는 끓기 시작하고 나서 15분 뒤에 넣는 게 아니죠. 15분만 끓여지는 홉이에요. 그러니까 보일링 종료 15분 전에. 반대로 얘기하면 보일링 시작 후 45분 후에. 거기 홉 이름 옆에 그 분이 적혀 있는 건 그만큼만 냄비 안에서 끓여라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분 홉들이 있을 겁니다. 0분 홉은 넣자마자 불 끄시면 돼요. 그래서 홉을 나눠 드릴 텐데 다른 조랑 헷갈리지 마시고 꼭 자기 조의 홉을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세븐데이즈는 넣지 않아요. 오늘 안 넣을 거예요. 거기 보면 분이 안 적혀 있고 7일 세븐데이즈라고 적혀 있는 홉들이 있죠. 그 홉은 저희가 발효가 다 끝나고 그걸 이제 드라이 홉이라 그래요. 끓이지 않는 홉. 생홉을 찬물에 녹차 우리듯이 뚜껑 열고 넣을 거예요. 발효 끝나고. 저희 다음 주가 쉬죠. 석가탄신일 때문에. 그러니까 2주 뒤에 와서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0분 홉까지만 넣으시면 돼요. 지금 여기 조는 선생님만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세븐데이즈에 있는 홉들은 오늘 절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0분 홉까지만 넣겠습니다. 그 뒤부터는 다 똑같아요. 더 크게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네. 워트 회수하시고 뒤에 실습 좀 진행할게요. 자, 그리고 보일링 올리신 조는 병입할게요. 병입. 저번 주에 만든 거 병입하셔야 되죠? 그죠? 제가 칠판에다가 쭉 적어 놓을 테니까요. 오늘 FG 적으셔서 4,5조죠. 오늘 발효 종료 발효 종료 비중 재셔 가지고 도수까지 기록해 주시고 제가 그거 보고 설탕은 말씀드릴게요. 몇 그램 넣는지. 오늘 병입하셔야 됩니다. 병입.
맥주집 만들고 있단 말이네. 한번 버려야죠. 한번 내는 게 이빨이었잖아. 이빨이 안 그런 거 나도 한번 먹어. 배탕하는 거네? 네. 그거를 이제 먹어. 한번 봐봐. 반을 했어. 나는 보내 오. 진짜 왔나? 원공호야. 하여튼 줄. 소금약을 여기다 엎어서 넣는다. 여기 베어 있는 거 소금약을 엎어서 넣으면 새가지고 들어가. 아니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렇게 엎어서 넣으면 잘 안 들어가. 그리고 새로 들어갔어요? 아니 지난번에 너무 지금 빠른 줄이랑 너무 늦은 줄이랑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린 제가 좀 조절할 병이 신경 쓰시면 돼요. 5g이고 어떤 저는 7.5g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일단 맥주 스타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탄산이 좀 세야 되는 스타일은 설탕을 좀 더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탈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변수는 종류 비중, 완전 발효가 됐는지 안 됐는지. 두 번째 병이 판 거가 5월 1일, 예, 오늘 가져가시면 매실 읽어보세요, 먼저. 저한테 알려주고. 1점. 여러분, 수업이 3분의 2가 끝났어요. 아직 이걸 못 읽으시면 안 돼요. 아니 매주마다 오늘따라 헷갈린다고 하시는데 자 이게 아니 틀려도 좋아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이걸 제가 대신 읽어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1.0까지는 무조건 붙어요. 1.0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0132에 맞아요? 제가 볼게. 자, 한 분씩 다 얘기해보세요. 자 매시에요. 대략 그 정도로 읽을 아니 저 눈피하시는데 네 저도 1.013으로 읽힙니다. 포터죠? 참조도 5g 넣을게요. 스틱 하나 스틱 하나 네. 러브라이트이죠? 요거 하나 반이잖아요, 싱크가. 반 남은 거 또 다른 더블IPA죠 하는 거 있죠? 예, 거기 절반 드시는 거. 저게 다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호라이즌 라이. 호라이즌 절반 마찬가지로 예, 거기 2조 맞아요. 싱크 반, 호라이즌 반 2조 주시면 돼요. 여기로 갈게요. 지금 그 호리즌 네, 그거 끝나셨고 코가 코 반 이거 나중에 해요? 센테니얼 하나 시트라반 센테니얼 하나 시트라반 시트라반 그죠? 심코도 반 반이죠. 요거 반반만 넣고 반반은 저한테 남겨서 주셔야 돼요. 반납하셔. 병입 끝난 조는 저한테 오시면 돼요.
혼슈가 느셨죠, 우주? 혼슈가 500g 느셨죠? 우주. 여기 다 모아놨어요. 네. 코라이즌 한 봉지. 새 거 60분. 일단 가져가 볼게요. 코라이즌 하나. 그다음에 신코는 절반만 쓰시고 반 주시고요. 센테니얼 하나 다 쓰시는데 구간이 달라요. 그죠? 시트라는 절반만 넣고 바로 끊는 거. 이거 두 개 넣고 바로 끊는 거. 이것도 반 봉지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네, 됐어요. 네네네. 아, 오케이. 지금 5조가 2조한테 주신 거죠? 호흡. 뭐 받으셨는지 볼 수 있어요? 네. 14g. 받으셨어요? 네. 오케이. 여기 저는 이거 반반. 남겨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14, 14. 오케이, 됐어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호라이즌 하나. 그 다음에 심코 반. 반. 그 다음에 센테니얼은 하나. 하나인데 시간 다른 거. 시트라. 아, 됐어요. 네. 여기도 간단하네요. 딱 세 봉지. 호라이즌 갤럭시 넬슨. 호라이즌 갤럭시 넬슨. 쉽죠? 한 봉지 한 봉지 한 봉지. 60분 틀자마자 45분 뒤에. 그 다음에 이건 넣고 불 끄는 거.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봉지. 네. 다 되셨어요? 네, 이거 넣어야 되고요. 또 15분 뒤에 넣어야 돼요. 오, 더워. 네. 받으셨다. 왜 못 받아요 이제 끝. 아, 처음 보셨어요? 끌어요? 네, 넣으시면 돼요. 앞 한 시간이요.
2조, 네. 더블 IPA. 이거 뉴잉글랜드 스타일 만들 때 쓰는 두 개 드시고. 이게 지금 차갑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조물조물 눌러서 비싼 거예요. 네, 저희 상업에서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6조가 예 여기 잉글리시 IPA 요거 하나만 넣으시면 돼요. 액상 유모예요. 소모 중에 제일 비싼 겁니다. 그다음에 1조. 아, 예, 죄송해요. 1조, 3조, 4조. 4조. 그 다음에 5조는 두 개. 여기 도수가 높아서 두 개 넣어야 돼요. 그리고요, 제가 호명하는 조 손 좀 들어보세요. 1조, 조장분들만 손 드시면 돼요. 1조, 그 다음에 3조, 4조. 1, 3, 4조 조장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1, 3, 4. 예. 네. 지금 요거 하나가 남았는데 더 넣어드릴 거예요. 3분의 1씩. 제가 혹시나 안 넣어드리면 깜빡하면 저를 불러주세요. 웬만하면 깜빡 안 하겠지만. 자, 만든 맥주를 좀 마셔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가 만든 거를 드셔보시는데 첫 번째 만든 맥주는 그냥 캔만 넣은 거고요. 두 번째 넣은 맥주는 뭔가 좀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추가를 했는데 이 둘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각 조에서 제 거 하나씩만 준비 좀 해주세요. 저는 정말 조금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만든 맥주랑 두 번째 만든 맥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번째 만든 맥주는 홉을 좀 넣었잖아요, 발효할 때. 그러니까 가장 향이 가장 다를 거예요. 향이 가장 다르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거 없이 두 번째 게 훨씬 맛있죠? 저번 주에 첫 번째 만든 맥주 가져가셨잖아요. 그리고 오늘까지 일주일 되셨죠, 냉장고 안에서. 네, 오늘부터 드시면 돼요. 그리고, 아, 괜찮다고요? 안 먹어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 만든 맥주를 가져가셔서 일주일 뒤에부터 드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고요. 탄산이 없어요? 지금 1조에서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 맥주가 김빠진 맥주 같대요.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좀 부족하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만든 맥주, 그러니까 저희 크래프트비어 쪽이 우리 기존에 드시던 페일라거류보다 탄산이 좀 더 낮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마시는 사람의 느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 저는 지금 수업을 표준적으로 하는 거예요. 표준적으로.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을 들어보시고 나는 탄산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럼 병입할 때 설탕량을 좀 늘리시면 돼. 제가 5g으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나는 탄산이 좀 너무 적은 것 같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면 10g까지는 너무 많고요. 한 봉지 반, 7.5g 정도 넣어서 다음에 언젠가 작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때 반영을 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건 딱 요 정도 탄산 레벨로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5g. 근데 내 취향상 나는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럼 설탕 1.5g 정도 더 넣으시면 돼요. 설탕을 많이 넣을수록 탄산이 세집니다. 분쇄돼서 오잖아요. 원래 직전에 갈아야 되거든요. 자, 지금 이제 보일링 곧 종료되는 조가 두 조가 계시죠. 4조, 5조.
제가 별도로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이제? 가지고 오셔서 칠링 하시고 20도까지 시킬게요. 20도까지. 근데 오늘 날이 더워서 식을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거 제가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순서는 이 왼쪽을 보시면 되고요. 오늘 한 게 또 어떻게 보면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 있고 또 순서가 많으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사실 오늘 처음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막 움직이시느라 내가 뭘 하는지 잘 몰랐다고 하시면 이제 정리 마지막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내가 오늘 하셨던 거를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물부터 준비를 합니다. 물부터 가열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물 먼저 계량해서 불 켜놓고 그 다음에 국물 재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상 네. 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국물을 계량합니다. 물 준비할 땐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 당화용물. 당화용물은 곡물 키로수 더한 다음에 곱하기 3 하면 우리가 초기에 당화 때 쓸 물량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그 브루스타죠. 브루스타의 원래는 한 25리터 정도의 물을 걔도 마찬가지로 가열하고 시작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처음에 물 두 가지를 계량해서 불을 딱 올리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국물 계량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필터 낀 당화조에 온도,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국물을 넣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원하는 당화 온도를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해야 되고요. 65도로 예를 들면 뜨거운 물에 차가운 국물이 들어가면 물이 식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온도, 당화 온도가 65도면 한 68도 정도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겨울에는 몰트가 더 차갑기 때문에 한 5도 정도 식어요. 이거는 사실 정확한 법칙이 있는 게 아니어서 해보시면서 감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내가 65도에서 당화를 하고 싶으면 65도의 물에 넣는 게 아니라 한 68도 내지는 69도 이 온도 됐을 때 몰트를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떡진 거 있죠? 뭉친 거 잘 풀어주신 다음에 그때부터 1시간 시간을 딱 재시는 거예요. 뭉친 거를 푼 다음에 한 시간 재는 게 아니라 뭉친 거 풀고 내가 원하는 온도 65도에 됐을 때 그때부터 한 시간의 당화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간중간에 한 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한 10분이나 15분에 한 번씩은 뚜껑 열고 교반을 해주고요. 교반을 해주고 온도를 체크하게 됩니다. 온도가 높아져 있으면 좀 잘 휘저어서 빨리 좀 식혀주시고 온도가 많이 떨어졌으면 불을 다시 올려서 우리 원래 목표인 65도까지 가열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당연히 우리 상업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65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64도에서 66도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시는 걸로 온도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시간이 끝났어요. 끝나면 당화가 끝났다는 얘기죠. 이제 메쉬 인이 아니고 반대 메쉬 아웃을 합니다. 메쉬 아웃. 저긴 안 터져 있네요. 네. 2번하고 3번 사이에 2-1에서 메쉬 아웃이란 게 원래 있어야 돼요. 메쉬 아웃은 우리 메쉬의 온도를 가열해서 76도까지 올리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메쉬 아웃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효소를 불활성화시키고 우리 메가 안에 인간의 침 속에 있는 아밀라아제가 그대로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효소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도록 불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으로는 당의 온도를 올려줌으로 인해서 뒤에 들어올 맹물, 스파진 물에 의한 당의 씻김 효율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끝까지 당을 알뜰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 두 가지예요. 76도까지 올린 다음에 5분간 둡니다. 메쉬아웃 끝났고요. 자, 이제 라우터링을 합니다. 라우터링은 독일어로 뭔가 거르다 이런 뜻이에요. 라우터링을 하는데 첫 번째 비커를 열면 국물 알갱이도 떠다니고 껍질도 둥둥 떠다니죠.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통에다 그대로 붓습니다. 그러면 그레인 베드란 게 생겨요. 국물 껍질로 국물 껍질을 거르는 원리입니다. 켜켜이 국물 껍질이 생기게 되고요. 다시 반복해서 붓다 보면 대략 한 10회 정도 붓다 보면 국물 알갱이가 처음 거보다 현저하게 적어진 비교적 깨끗한 워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하다가 아 이쯤 이제 그만하면 건더기 없겠다. 이 타이밍에
이제 빈 발효조를 준비해 주시고 빈 발효조에 쭉 열어서 1차 워트를 받습니다. 첫 번째 워트를 받아요. 자, 받다가 평평하게 이제 받다 보면 이제 쫄쫄쫄하고 안 나오는 타이밍 있잖아요. 그때는 뭐 가정에서 뭘 받치시던 어쨌든 뒤에를 고인목 같은 걸로 받쳐서 기울여서 끝까지 받아내셔야 돼요. 그 통 안에 있는 걸. 끝까지 받아내셨으면 우리 발효조에 있는 첫 번째 워트가 몇 리터가 나왔는지 체크를 해봅니다. 체크를 해봤을 때 가령 12리터가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12리터.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20리터의 맥주인데 20리터의 맥주를 얻으려면 1시간을 끓여야 되잖아요. 그죠? 1시간을 끓이려면 6리터를 더 넣어야 돼요. 1시간 동안 6리터가 대략 우리 저 화구에서 증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20리터의 맥주를 얻기 위해서 26리터의 메가즙을 추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워트가 12리터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브루스타에서 대기하고 있던 80도로 가열하고 있는 뜨거운 맹물, 그 맹물을 우리 목표치인 26리터에서 첫 번째 발효조에 최종적으로 받은 12리터만큼을 빼서 맹물 14리터를 부어서 씻어 내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스파진물부터는 국물이 이미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1리터, 10리터 넣으면 넣는 만큼 그대로 나와요. 물론 조금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스파진물 버리지 마시고 조금 더 보충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26리터까지 만드시면 끝나는 겁니다. 쭉 정리되셨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볼 거니까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해요. 몇 가지 안 돼요. 자, 그럼 조별로 자율적으로 지금 보일링이 끝나가고 있는데 칠링 준비해 주시고요. 나머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병이 망 끝난 적 없으시죠? 자, 칠러 넣고 나서는 이제 도구 소독하셔야 됩니다. 실리콘 호수, 에어락, 발효조 다 소독하셔야 돼요. 조금 더 앞으로. 실리콘 호수랑 다 소독해주세요, 이제부터. 네, 되셨어요. 혐오 넣고 뚜껑 닫을게요. 선생님, 근데 오늘 선생님, 김동현 선생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차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안 좋으셔도 돼.
효모 넣으셨어요? 제가 할게요.